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조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판교 백례대에서 장소 제공을 해주셔서 아주 멋진 공간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샬로잉입니다. 많은 프로님들이 요새 샬로잉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어요. 프로님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겠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쳐야 된다는 게 프로님들이 와닿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샬로잉 레슨인데, 샬로잉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샬로잉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지면이랑 거의 평행 시점으로 예쁘게 만들어져서 초기 다운스윙부터 클럽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계속 클럽이 지연되면서 완만한 상태에서 늦춰지면서 몸통이 열리는 패턴으로 들어가는 샬로잉. 그리고 두 번째,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이렇게 크로스오버 됐다가 초기 다운스윙 때 원상복귀 하는 과정에서 스티프하게 세워지고, 후기 다운스윙에서 샬로우하게 만들어서 공을 치는 패턴. 두 번째 샬로잉 패턴은 주로 장타대회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패턴입니다. 자, 첫 번째 샬로잉과 두 번째 샬로잉의 차이는 샬로잉이 시작되는 그 시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샬로잉은 초기 다운스윙부터 샬로우하게 들어갔고요. 두 번째 샬로잉은 클럽이 세워진 각으로 내려왔다가 클럽을 샬로우로 만들면서 들어갔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립입니다. 첫 번째 샬로잉은, 자, 왼손 그립이 뉴트럴로 잡혀야 돼요. 자, 왼손 그립의 너클이 두 마디 정도로 보여야 되고요. 오른손 그립도 뉴트럴 혹은 베이비 스트롱 정도로 잡혀야 합니다. 이런 뉴트럴한 성향의 그립이면 백스윙 탑이 조금 더 스퀘어로 쓰기가 쉽습니다. 자, 스퀘어라 함은 클럽이 백스윙 탑에서 나의 볼라인과 클럽의 샤프트 라인이 거의 평행이 되게, 혹은 살짝 뒤로 쳐지는 건 괜찮아요. 쳐진 다음은 이 뒤쪽으로 눕는 걸 쳐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백스윙 과정이 올라가지기 때문에 초기 다운스윙 때 클럽을 완만하게 지연시키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샬로잉 패턴은 왼손 그립을 일단 스트롱 그립을 많이 잡습니다. 이 너클이 한 3마디 정도 보이게 잡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자, 백스윙 올라가면은 백스윙 때 왼손이 커핑이 됩니다. 스트롱 그립의 커핑은 어울리는 패턴이에요. 만약에 스트롱 그립을 잡는데 커핑을 안 하면 엄청 훅이 나요. 내가 스트롱 그립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신 분들은 왼손 플렉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스트롱 그립 잡고 왼손 플렉션해서 쳐볼게요. 자, 그럼 공이 절로 가요. 와, 다시 나한테 돌아오겠어요. 이거 너무 휘어가지고. 뭐 이 정도까지 훅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목과 내 그립과는 매칭이 되는 이런 옵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왼손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오른손 그립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하철 손잡이 잡는 듯한 이런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왼손 스트롱 그립 잡고 이런 지하철 손잡이 잡는 액션이 나오게 되면 크로스오버 양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가 많이 되면, 자, 그럼 왼손 커핑되고 지하철 손잡이 잡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이 됐죠? 자, 그러면 이 앞쪽으로 넘어온 클럽을 다시 뒤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중간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에서 스티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럽을 지나치게 샬로우로 눕히면서 공을 치게 된다라는 거죠. 초기 다운스윙만 봐서는 샬로우하다 아니다 구분을 짓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6에서 클럽이 이런 식으로 볼라인과 평행 시점에서 살짝 뒤에 있으면 샬로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라인에 맞춰지기만 하면 사실 괜찮기는 하세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잘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클럽이 변하는 각도가 너무 많아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아, 정말 너무 불편하고 내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저는 첫 번째 샬로잉 방법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클럽을 두 개를 놨습니다. 이게 볼 라인이고요. 볼과 나의 사이에 있는 절반 정도 되는 라인에 클럽을 또 놨습니다. 일단 뉴트럴 그립에서 진행을 할 때는 왼손등이 커핑이 되면 안 됩니다. 뉴트럴 그립에서 왼손등이 커핑이 되면 클럽의 성질은 반드시 스티프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반드시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뉴트럴 그립에서는 클럽이 살짝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느낌들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는 많이 안 써봤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 스트레칭 반드시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손목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하셨으면 뉴트럴 그립 베이스에서 P2 구간은 클럽이 지면이랑 평행 시점이에요. 자, P2 구간에서는 볼라인과 샤프트 라인 평행,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내 척추각이 평행,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뉴트럴 그립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샬로잉이랑은 다르게 오른손이 이런 힌징 베이스로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힌징 베이스로 올라가면 정상적인 패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P2 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P3, P3에서는 계속 내 손은 명치 앞에 유지가 된다고, 요 공간이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저의 느낌에는 그립 끝이 요 볼라인과 나와의 그 사이, 요 안에만 위치를 시키면 돼요. 여기서 더 벗어나지 않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주로 많이 누워요. 왜냐? 손을 돌리니까. 그래서 이 오른손 힌징이 걸리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P2에서 P3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검지의 역할은 체가 너무 눕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검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지나치게 누워요. 그러면 지나치게 이런 눕는 시점이 빨라지면 끝에선 반드시 머리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체크 포인트예요, 이게. 클럽이 눕는 성질을 빨리 쓰면 안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클럽을 이런 식으로 P2, P3 썼어요. 일단 이 부분은 잘 느껴야 돼요. 클럽이 어느 정도 세워지는 각도 안에서 약간의 이런 플렉션을 통해서 클럽의 성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P3에서 P4로 넘어갈 때는 왼손목이 살짝씩의 말리는 느낌들을 주면서 샤프트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손목을 살짝 말아볼게요. 그러면 체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자, 뒤로 가는데 이게 클럽이 닫히면서 뒤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클럽의 샬로잉을 위해선 왼손의 앵글이 열리지 않는 것. 왼손의 앵글은 즉 페이스 앵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헤드 앵글이 열리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완만한 각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체가 열려 있으면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덮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샬로우한 스윙은 기본 베이스로 백스윙 그리고 이어지는 다운스윙에서 열려서 내려오는 각도가 적어야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클럽을 P3에서 P4로 넘어갈 때도 내가 지나치게 눕히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세워진 베이스 안에서 클럽이 약간씩 플렉션을 통해서 살짝씩의 경로가 나의 느낌에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씩 바뀐다의 개념이 되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클럽이 눕는 시점으로 바뀌게 되는 게 P3에서 P4로 넘어갈 때, P4에서 P5로 넘어갈 때인데, 그러면 P3에서 P4로 넘어갈 때 살짝씩 이런 플렉션을 통해서 클럽의 성질을 바꿔주고, 내려올 때도 살짝 이런 플렉션을 통해서 클럽의 성질을 계속 뒤쪽으로 머무르는 느낌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클럽의 성질을 뒤로 방향을 정하셨으면 클럽을 계속 뒤쪽인 상태로 유지를 시키면서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럽의 성질을 앞쪽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그 말뜻은 내가 공을 치려는 그런 액션과 의도를 완전히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클럽의 샬로우가 커져요. 자, 이런 식으로 클럽의 샬로우한 느낌이 점점 커져서 들어가요. 계속 늦추면서. 그러면 클럽으로 내가 공을 때리는 의도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몸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샬로우한 느낌이 없으면요 바디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의 관점에서 어떤 느낌들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샬로우한 느낌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클럽이 P3에서 P4로 넘어갈 때 살짝씩 플렉션을 통해서 나의 느낌에는 살짝 클럽이 뒤쪽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서 움직일 건데, 자, 여기선 주의하셔야 될 게 손이 뒤가 아닙니다. 손목을 플렉션을 주게 되면 클럽 관점에서 클럽의 성질이 뒤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클럽의 성질을 뒤쪽으로 바꿔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세요. 자, 물론 너무 심하게 덮어치시는 분들은 손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베이스 안에서는 클럽이 약간은 그런 손목의 움직임을 통해서 클럽의 샤프트 경로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체가 다치게 되면 클럽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세요. 기억하셔야 될 건 클럽이 눕는 느낌이 빨라지거나 순간적으로 과해지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샬로잉으로 방향을 정하셨으면 클럽이 어느 정도 세워지는 각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런 세워진 각도에서 조금씩 클럽의 성질이 닫히면서 뒤로 바뀌는 거. 닫히면서 점점 뒤로 바뀌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왼손 플렉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왼손이나 P3 지나서 P4로 넘어가면서 P5로 갈 때
샬로로 떨어지면서 클럽이 뒤쪽 성향을 만드는 느낌. 자, 그리고 자, 오른손으로도 P3에서 요 라인 안에 들어와 있고, 자, 그 이후 넘어갈 때 점점 순간적으로 눕지 않고 점점 클럽이 뒤쪽으로 점점 한번 뒤로 방향 정하셨으면 계속 뒤쪽에 있는 느낌을 느끼면서 접근을 하는 이런 느낌들을 각각의 손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런 손의 움직임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디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느낌대로 한번 쳐볼게요. 샬로잉 레슨, 골프에서 정말 핫하고 중요한 주제이지만 내가 원하는 샬로잉과 나는 매칭이 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은 멋진 샬로잉으로 멋진 바디스윙을 완성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